안녕하세요. 삐딱시선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몬스터 길들이기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증명의 섬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타라고 나와 있고 하루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보시면 라운드 1, 라운드 3, 6, 9, 12, 15, 18, 21, 네, 27, 3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무한대전을 대처하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기존에 무한대전에서 썼던 캐릭터들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력을 구매를 했고요. 자, 활력 증가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길을 걷고 있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무한대전과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틀린 거는 좀 지역적인 좀 특색이 있습니다. 뭐 느려진다라든지 여기 보시면 모든 속도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기존과 이제 많이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우선 편하게 자동 사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임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점수도 없는 거 보니까 라운드 클리어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게임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원 생기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뭐 모든 속도 감소라든지 이런 페널티 등을 받게 되네요. 게임을 하면서 한번 같이 공략을 한번 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전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원을 풀로 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처음 이제 이 원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이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뺑글뺑글 돌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거 조금 딱 감이 안 오긴 합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은 보스한테 그냥 한 번에 죽는 또 이제 그런 불상사가 또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거 쉽진 않겠는데요? 그니까,
전에랑 틀려진 게 맵은 비슷하지만 좀 지역적인 페널티들이 좀 더 강화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스전 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잠못 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보스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폭틸 메타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직 지금 9라운드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오토 사냥으로 하는데도 뭐 이제 게임을 하는데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동 사냥 켜놓고 뭐 업무나 이런 거 하셨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좀 되겠네요. 아 그리고 보니까 위에 초시계 같은 게 있네요. 아 그럼 저 시간 안에 무조건 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야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좀 폭틸 메타에 그죠 지금 예. 아 이거 몰랐네요. 위에 초시계가 있네요. 자 이거를 깨면 초가 다시 초기화가 돼서 다시 그 판의 라운드에 그걸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1분씩을 주는군요.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게임 운영을 시키는군요. 야, 이거는 방어형 캐릭터가 방어형 캐릭터 그냥 죽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을 1분 안에 깨야 되는데 그럼 폭틸 메타밖에는 없거든요. 좀 업데이트가 조금 요런 부분은 또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방어형 캐릭터가 그나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한대전에서나 쓰이지 실질적으로 뭐 다른 데서는 뭐 크게 쓰이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이런 또 요런 제작은 또 방어형 캐릭터를 또 죽이는 그런 조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너무 성급한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이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완전 이거 생각 좀 잘못했습니다. 아. 아, 네, 여기서, 이거 완전 폭딜 메타군요. 예. 네. 우선은 첫 도전이었습니다. 증명해서. 아, 이제 첫 도전을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우선은 증명해서 첫 도전을 마쳤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도 영상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이거 초기화 되려면 또, 그렇군요. 아, 30라운드가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거 봅니다. 이제 지금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니까 알게 된 게, 이제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아, 폭딜 메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스의 딜을 좀 강하게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유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시고, 이제 방어 캐릭이 아니라 폭딜 메타 캐릭으로 좀 세팅을 하시는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우선은 오늘 첫 도전이었습니다. 네, 오늘. 증명해서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